너무 많다. 그거 어떡하지? 꽃처럼 죽어. 사실 제가 이만감이 제일 좋은 점이니까 갑자기 주변에 서전 여자친구 사람이 이만감이라는 수업을 듣고 하고 재밌어서 다시 보기로 군인도 있다 군인 태국인으로 그때부터 쭉 하고 오래 처음 듣고 있어요. 내가 제일 많다. 네, 안녕하세요, 은하 씨. 안녕하세요. 네, 은하 씨, 이번에 우리가 힐링 페이퍼 이벤트를 열었잖아요. 오늘 그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거기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. 박치, 멈치, 은하, 보기만 해도 좋아요. 앞으로 있지, 은하로. 괜찮은데요? 있지. 저에게 별명이 생겼어요. 있지. 신은하 양을 응원합니다. 조용하면서 할 말 다하는 진실이 느껴지는 은하 양을 응원합니다.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. 박인용 씨가 보냈고요. 그리고 우리 이쁜 은하 씨 덕분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청합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이강훈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. 그 외에도 참 좋으신 말씀이 너무 많고 감사드려요. 근데 요 세 개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이강훈 님이 써주신 올 이쁜 은하 씨. 제 덕분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서신다고 하니까 예, 저도 그분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예, 당첨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다 읽어봤고요. 너무 감동적이라서 사실은 다 드리고 싶어요. 마음 같아서는. 근데 재밌게 써주신 분 두바이에서도 방송 보고 계시다 그러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반전이었다. 기존의 이만갑에서의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 그게 또 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너무 인상 깊었고요. 그리고 어디 서윤 씨 같은 분 없나요? 이 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. 일단 하나를 뽑자면 여기 심진만 님께서 써주신 메시지. 북한 여성들의 부지런함을 엿볼 수 있었는데 서윤 양은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며느리감으로 100점입니다. 오. 너무 좋게 써주셔가지고요.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고 싶어서 요거 뽑겠습니다. 저는 되게 조금 읽으면서 뭉클했던 게 있었는데 여기 이분 강은형 씨가 써준 글이거든요. 울음을 참지 말고 울고 싶을 때 마음 놓고 울어도 됩니다. 이 말이 너무 뭉클했어요. 네. 제가 잘 그러니까 막 슬퍼도 슬픈 티를 좀 안 내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런 걸 방송을 통해서 알아봐 주신 거잖아요. 저희 마음들을. 그래서 좀 감사하고 뭔가 통한 느낌이 들어요. 마음이 통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의 마음이 가져왔습니다. 여기 메시지, 응원 메시지를 제가 이제 다 봤어요, 끝까지. 근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울었습니다.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글씨는 한송이 두 개 있는데 우리 어머니 내로 만나다가 이걸로 강철림을 하겠습니다. 한순간이어도 저울 통일의 날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성민은 오늘도 씩씩하게 웃으며 달리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. 이마에서 턱 밑까지 흐르는 물은 땀일까 눈물일까 그것은 하늘만 알 것이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잘 살아보세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이런 마음을 잃지 마시고 네,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잘 살아보세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, 이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